자, 이번에 이어서 할 내용은 펌웨어 관련 장비입니다. 펌웨어 관련 장비. 펌웨어는 뭐냐면, 자, 모니터 예를 들자. 모든 전자기기에는 펌웨어라는, 그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세탁기든 아니면 모니터든 TV든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그 회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펌웨어 운영체제가 그 MCU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 그 칩 안에 그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모니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니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AD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케일러라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 EO 뭐 X로 나가는 이런 이 MCU가 하나 있는데 MCU라는 거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라고 그러죠. 이칩 안에 이 디바이스 안에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이 펌웨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펌웨어라는 게이 펌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펌웨어가 들어있어요. 얘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OS 운영체제라고 보면 돼요. 그죠? 우리 데스크탑 PC를 샀어요. 그죠? 요즘 프리도스 제품이라고 기계 자체만 오죠. 파워 버튼을 누르면 운영체제가 부팅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껍데기만 온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를 구입을 해다가 그죠? 안에 하드에다가 아니면 SSD에다가 운영체제를 깔아서 우리가 파워 온 버튼을 눌렀을 때 부팅을 해서 운영체제가 떠서 뭐 인터넷도 쓰고 뭐 워드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회로를 어떤 식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갖다가 회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은 게 바로 이 MCU 안에 펌웨어라는 얘기죠. 근데 AD보드에서는 의외로 이 펌웨어 고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모니터 하나 매장에 들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제까지 잘 썼습니다. 오늘 쓰려고 그 모니터 프론트 패널 앞에 붙어 있는 파워 버튼 누르니까 버튼이 눌려지면서 아예 LED 불도 안 들어와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뭡니까? 이제 수리맨은 그걸 딱 감을 잡아서 아, 이 버튼 불량 아니면 펌웨어 불량일 건데 왜? MCU가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시그널이 어디로 들어가면 이 MCU로 들어가는 거예요. MCU에 들어가면 MCU 안에 있는 펌웨어가 연산하는 거지. 어? 우리 사용자가 전원을 키라고 버튼을 눌렀어. 아, 그럼 여기는 LED를 켜줘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신호를 해서 인버터 아니면 컨버터를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칭 신호를 줘야지. 자, 패널이 구동할 수 있는 패널 온 버튼 신호를 줘야지. 이렇게 얘가 회로를 갖다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물론 버튼 불량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버튼 불량이 아니라면 이 펌웨어 손상이 분명히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MCU 안에 있는 펌웨어를 갖다가 어떤 이 안에 이 펌웨어를 써놔야 되는데 써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장비가 없으면 써놓을 수가 없어요. 납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ISP 지그라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모니터 뚜껑을 다 열어보셨죠? 들어보면 이런 AD보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진해처럼 생긴 SR18핀 타입의 요런 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 중에 요 하나가 뭐냐면, EOX 뭐로 나가는 게 이게 MCU라는 거예요. 요 안에 지금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E4C16, E4C12 이런 것들은 뭐냐면, EEPROM이라고 해가지고, 모니터 드라이버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 전원을 켜고 데스크탑 파워를 눌렀을 때 바로 그래픽 카드하고 모니터하고 DDC 프로토콜에 의해서 바로 이런 드라이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얘가 갖고 모니터 갖고 있는 최대의 성도를 구현해 주는 게 바로 이 EEPROM의 역할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 지금 MCU라고 그런다면 여기 펌웨어가 들어 있는데 운영체제가 들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그죠? 이 장비가 없으면 이거를 저 장비 없이 쓴다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신이야, 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그 ISP 지그라는 게 나왔는데, 예전에는 ISP 지그 쓸때롬 라이터라는 걸 썼습니다. 롬 라이터. 장비 값이 150만 원 이상이죠? 저도 지금 그 장비를 갖고 쓰고는 있어요. 근데 이 ISP라는 이 장비가 100% 아직까지 커버는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지원되게끔. 그래서 이제 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MCU 안에 있는 펌웨어를 우리가 업데이트 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버튼을 양보판매 버튼 정상이야. 이거 100% 이게 MCU의 펌웨어 불량이야 해가지고 ISP 지그를 여기다가 RGB 포트에 연결해 가지고 아니면 DVI 포트로다가 컨버터를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그 펌웨어 같은 모델의 펌웨어를 여기다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온오프 버튼이 눌러지면서 화면이 딱 나오더라. 그때 바로 아, IMC 불량했었다. 이렇게 우리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ISP 프로그램, ISP 지그는 우리가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롬라이터 썼을 때는 이 MCU를 갖다가 그죠? 열풍기를 떼어가지고 이 소켓에 장착해가지고 그죠? 라이트를 했어요. ISP 지그는 뭐냐면은 그냥 이 표면 실장 상태에서 이 부품을 탈 MCU를 탈거하지 않고 이 케이블을 통해서 막바로 이쪽으로 이 디바이스 안에 포메어를 업데이트 시키는 장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출연하게 된 동기는 양산 체제의 공장에서 모니터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50대 이 모니터를 하나하나 이렇게 롬라이터를 통해서 한다면 어렵잖아요. 그 이 여러 개 50대를 갖다가 ISP 지그에 연결해놓고 동시에 쓰기 위해서 이 장비가 만들어진 건데 이제 개인네까지 보급이 돼서 우리가 편하게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는 롬라이터 이거는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 보통 쓰는 롬라이터는 150만 원대 이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장비를 여러분들은 꼭 갖고 있지 않은 모니터, TV, 메인보드 수리가 불가능하다. 그죠? 이건 진짜 필수리 작업의 장비죠. 이거는 그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MC 동작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죠? 이런 식으로 전자 회로를 컨트롤해요. 아무리 뭐 스케일러가 정상이고 전원 소자가 정상적으로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든 뭐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MCU 안에는 포메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돼요. 설령 얘가 온오프 눌러서 여기 이거는 켜지는데 이 포메어가 손상이 돼서 그죠? 그 인버터를 키는 5V 그죠? 온오프 시그널을 줘야 되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그죠? 5V의 신호를 열어주는 스위징 신호를 그죠? 5V 신호를 열어주는 게이트 신호를 줘야 되는데 걔가 여기서 손상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전원은 들어가지만 뭡니까? 백라이터도 안 켜지고 패널도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게 많아요. 근데 참 우리가 모니터 수리하면서 에러상 겪는 게 뭡니까? 자, 수리해본 사람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게 에러상이죠? 예, 맞습니다. 이 포메어, 롬파일이라고 하죠, 롬파일. 이 모니터, TV 이런 것들은 이 제조사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 뭐 롬파일을 얻어야 되고 또 카페라인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잘 주지 않죠. 왜 잘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도 많이 에러상을 겪어서 어떡하냐면 수리가 들어왔을 때 아, ISP 지그는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실장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파일을 읽을 수 있고 여기다 쓸 수가 있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 포메어가 정상이다 그러면 뭡니까? 수리 다 하고 나서 이 ISP 지그를 통해서 내 PC에 저장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모델이 들어왔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죠? 얘 통해서 내 PC에 있는 파일 읽어다 여기다 라이트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죠? 롬 파일을 공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괜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런 에러상 지금도 겪고 있고 달라 그러면 안 주죠. 근데 메인보드는 공개가 되어 있죠. 제조사 가면 바이오스라고 딱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러상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니터 TV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롬 파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죠? 롬 파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롬 파일 많은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 빨리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간혹 카페 어느 카페 예전에 들어가 보면 롬 파일 좀 주세요. 묵묵부다 답변 노 안 해. 응?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서로 좀 도와가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참 그 인간이 그 이기심이 있어서 그런가 나만 살겠다고 그러는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이 강의 듣는 사람들 갖고 있으면요 좀 주세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부탁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좀 같이 도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서 좀 서로 도와가면서 합시다. 예? 자 그래서 ISP 지그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자 보조장비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조장비 지그류 쪽으로 넘어가 보는데 자 이 전원 공급기는 반드시 필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모니터 수리를 하던 메인보드 수리를 하던 노트북 수리를 하던 이 보면은 예전에 모니터는 뭐 12V, 24V를 좀 많이 썼어요. 대형 인치는 24V 썼는데 요 근래 와서 19V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답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전원 공기에 파워 서플라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얘는 뭡니까? 전류하고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12V 썼다가 19V로 조정할 수 있고 24V 조정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하나 있으면은 하나 가지고 그죠? 뭐 노트북 들어왔을 때 노트북 연결 쓰고 또 모니터도 모니터 쓰고 하나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파워 서플라이는 보통 이게 30V로 제공되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 어떤 제품은 30V 3A까지 제공되는 파는 경우도 있어요. 3A 제공되는 건 쓰시면 안 됩니다. 5A 이상을 지원되는 거를 구입을 하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장비는 1채널짜리예요. 채널이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돈을 좀 쓰시면 2채널짜리를 구입할 수 있죠. 두 개를 쓸 수가 있다는 게 파워 서플라이를. 한쪽에는 뭡니까? 노트북 19V를 연결 쓰고 한쪽 채널에는 12V, 그냥 동시에 두 개 작업을 할 때 12V를 맞춰가지고 모니터째 전원 공급을 하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게 하나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원 공급기는 구입을 할 때 글쎄 뭐 저도 이제 비메이커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 거의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알아서 좀 구입을 하시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2채널짜리가 좀 좋지 않겠냐. 왜냐면 동시에 작업해야 될 경우가 좀 있어요. 그죠? 5A짜리 이상 지원되는 거, 그 다음에 2채널짜리를 구입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수리맨들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 이 컴프레셔죠. 컴프레셔. 컴프레셔는 우리가 이제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메인보드 수리를 하던 뭐 노트북을 하던 아니면 TV 수리를 하던 오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뭐 입으로 분대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압축 공기 캔 있죠. 캔 타입으로 있는 거. 그죠? DR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공기 흡 약해요. 공기 그 압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이 기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얼어버려요. 그러면 공기가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컴프레셔 하나 구입하는데 가격이 뭐 이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저소음용이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게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하면 굉장히 시끄러웠죠. 뭐 다다다다 하겠고 나 저도 지금 저소음용 아닌 걸 쓰는데 어떤 때는 그거 틀고 이제 청소하는 고객이 깜짝 놀래요. 어우 깜짝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얘기인데 가능한 이제 이거 없으신 분은 구입할 때는 저소음용 이 컴프레셔가 냉장고에 쓰는 그 컴프레셔 많이 써요. 냉장고 컴프레셔는 모터가 돌래 조용하죠? 그죠? 그런 모터 쓰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가격은 좀 비싸겠죠. 그래서, 저소음용으로 구입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 LED바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크림납을 쓰는데, LED 패키지를 수리하기 위해서 크림납을 쓰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디스펜서라는 걸 씁니다. 그죠? 디스펜서. 디스펜서는 뭡니까? 컴프레셔에 공기 압력을 줘야 그 압력으로다가 크림납이 그죠? 이 밀려 나가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시험용을 쓰시면 되겠죠. 자, 지그리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백라이더 테스터기. 이거는 이제 진짜 반드시 필수한 장비죠. 예전에는 이제 CCFL 방식의 백라이트는 백라이트 테스터라 해가지고 인버터 하나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LED로 가면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LED 개수가 똑같은 게 아니죠. 어떤 건 20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게 30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게는 뭐 40개 있는 것도 있고 많죠. 이게 LED가 하나가 들어있는 이 지금 4개가 들어있는데 어떤 건 6개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저 가격이 있는 것들은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형 직화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다이렉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것들은 이 패키지가 듬성듬성 있습니다. 이렇게 듬어 있어요. 이걸 보급형 직화 방식이라 한다. 고급형 직화 방식은요 이게 촘촘히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히 굉장히 촘촘히. 근데 아직까지 뭐 지금 우리가 쓰는 모니터에서는 TV나 대형이치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보급형 직화 방식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수리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고장 났다 그러면 이거 하나 LED바를 그냥 구매해서 갈면 되겠지만 이게 잘 맞질 않아요. 그죠? 똑같은 규격을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뭐냐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얘 지금 LED바 쪽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측정 포인트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측정 포인트가 있는데 요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를 여기다 갖다 대면 이 LED바가 들어오겠죠. 자 불량난 것은 끊어진 것은 안 들어올 것이고 정상인 건 바로 들어올 것이고 진행성 불량은 뭡니까 서서히 빛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건 뭡니까? 이건 교체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LED바 패키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백라이트 테스터기가 필요한데, 옛날처럼 CCFL 방식의 백라이트 테스터기는 그냥 12V만 가해서 그죠? 거기다가 이제 커넥터에 연결하면 됐는데, 얘는 LED 개수에 따라서 이 공급되는 전류가, 전류의 크기가 틀리단 말이죠. 암페어가 틀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라이트 테스터기는 여기다가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리드봉을 댔을 때 얘의 그 공급되는 전류만큼을 얘가 알아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전류를. 그죠?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 없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테스트할까? 하나하나 테스트할 거예요? 테스트하기를 하나하나? 불편하죠? 하나하나 할 수도 있어요. 됐을 때 안 들어온다. 이게 불량이지. 됐는데 서서히 들어온다. 불량이죠. 바로 다로 들어온다. 그죠? 이런 것들은 테스트하기로 할 수 있지만, 한 개 가지고 원스톱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LED바 테스트하기 필요해요. 가격도 비싸질 않잖아요. 그래서 양단에 대고 측정했을 때 불의 밝기 또 내지는 어떤 진행 상태를 봐서 우리가 양부 판별을 한다. 그래서 이 지그는 반드시 필요하죠.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구입한 거 하나랑 새로 구입한 거 하나랑 있는데, 요게 지금 어떤 특정한 거 질 때는 약간 차이가 나서 어떤 때는 요걸 쓰고 어떤 때는 이걸 씁니다. 그리고 약간의 개조를 거쳐서 여기다 온오프 스위치 하나 달아놨고요. 근데 여기는 보통 이제 이 직류 전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못 쇼트가 되면은 얘가 어느 정도의 피드백 효과가 동작돼서 보호는 되겠지만 장시간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안 쓸 때는 뭡니까? 여기다 홈에다가 리드봉을 거치를 해서 쇼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개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게 되면은 쓰다 보면 불편함이 반드시 생겨요. 그 불편함 생기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하면 돼요. 저는 뭐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불편해. 내가 불편한 거야. 하니까 뭡니까? 개선하게 되죠. 개선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름대로 또 아이디어를 찾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지그겠죠. 자, CCFL 백라이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LED 백라이터 방식의 모니터만 들어오고 TV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CCFL 형광등 방식의 백라이트 방식의 그 모니터 TV도 들어옵니다.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게 CCFL 분량인지 패널 분량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 백라이트 테스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12V를 인가하고 그죠? 여기다가 CCFL 커넥터를 꽂아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죠. 이 시중에 팔고 있는데 꼭 이거 시중에 이거 파는 걸 살 필요는 없죠. 우리가 다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인버터 작동 조건이 뭡니까? 동작 조건이 VCC볼트, 그죠? 그 다음에 VCC가 있으면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와야 PWM의 이네블 단자로 들어가서 PWM의 펄스 발진의 스위칭 작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C볼트 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연결하고, 그럼 온오프 신호를 어떻게 할 거냐? 온오프 신호는 우리가 AD보드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못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2V에다가 라인에다가 이 10kHz 장을 하나 연결해서 요 나온 출력 단자를 어디에 연결하냐면, 여기 지금 인버터 커넥터 있죠? 여기는 VCC가 있을 거고 그라운드가 있을 거고 온오프 단자 있잖아요. 요걸 10kHz 장을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잦아갈 수가 있잖아. 뭐 사셔도 되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귀찮으시다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백라이트에서 있어야 되겠죠? 수리를 하려면. 자, 그 다음 대컴 방정기, 대전화권에서 방정기. 자, 우리가 이걸 좀 우리가 많이 생활화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립스보드 쪽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경험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립스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모니터 수리가 들어왔어. 모니터 수리가 들어와서 220V AC 코드를 일단 인가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립스보드는 모니터 립스보드는 오토 방식이에요. 전원을 꺼지면 12V 코드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스위칭 동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220V를 빼면 여기 지금 대전화 코드에서 310V가 충전되어 있어요. 수리를 하기 위해서 모르고 여기 이렇게 만졌어요. 깜짝 놀란다고 사람들이 손을. 왜? 충전되기 때문에 이 전기가 빠져나가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고 나서 빼기 위해서 이제 수리를 하게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기 충전해 있는 전기를 빼내야 돼요.
그 빼내야 되는 게 뭐냐?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인데, 여러분들 시중에 보면 뭐 리데이로 해갖고 되는데, 그렇게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 매장에, 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불량난 인버터들 많죠? 인버터들. 여기에 트랜스를 띄는 겁니다. 그죠? 트랜스를 띄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 만드세요. 요런 식으로. 요게 지금 대전압, 이 지금 고주파, 인버터 트랜스잖아요. 요게. 인버터 트랜스. 인버터 트랜스의 2차 측을 쓰는 겁니다. 자, 1차 측, 2차 측 어떻게 보면 알죠? 1차 측은 보면 뒤에 코일이 작은 감겨져 있고, 2차 측은 많이 감겨져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좀 코일이 조금 감겨져 있죠, 이쪽은. 이쪽, 우측을 보겠습니다. 요게 1차 측이에요. 2차 측은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어요. 왜냐면 12번 이쪽을 저 스위칭해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권선수에 의해서 전압이 비례하다 보니까 많은 코일을 감아놓은 거예요. 단자가 두 개가 나와 있죠? 극성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이쪽으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15,000볼트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선을 두 개를 리드봉을 연결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것이 살 필요는 없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자기 다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은 자, 유튜브에다가 이걸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조해서 만드시면 되고. 자, 220볼트를 인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리라고 해서 하면 반드시 뒤에서 얘를 이렇게 방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전을. 예? 이렇게. 이렇게 방전해서 전기를 빼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먼저 말렸다. 깜짝 놀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수리하기가 싫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이 전기 먹었어. 전기 먹어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지 마시고 이렇게 자작을 하세요. 저는 이제 이 핀셋형 이 리드봉이 옛날에 팔았는데 지금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해 2만 5천 원씩이니까 3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스터 리드봉은 뭐 개별적으로 파는데 그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 걸 사서 2차 측에 딱 리드봉을 두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쇼트 안 나게 잘 이렇게 수축 팁으로 감싸서 쓰시면 되겠죠. 뭐 리레이로 굳이 하겠다라면 리레이로 해서 뭐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두 가지 형태로 올려놨어요. 하나 릴레이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는 이 고주파트 인버터 고주파 트랜스의 2차 측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두개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좀 만들어 보세요. 자, UV 램프. UV 램프는 왜 필요하냐면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TV나 아니면 이제 그 보통 TV를 예를 들게요. TV LED 바를 딱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액정을 드러내고 LED 바를 보면 LED 패키지 위에 확산 렌즈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요게 지금 TV에서 떼어낸 건데요. 요렇게 여기 LED 바가 여기 이게 요 안에 확산 렌즈 밑에 있어요. 그죠? 요 LED 밑에 요걸 이제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 LED 패키지를 교체하기 위해서 뜯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뜯어지죠. 요게 이제 LED란 말이에요. LED 패키지예요. 요걸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핫플레이트에다가 얘를 교체를 했어요. 그럼 얘를 다시 붙이지 않습니까? 얘를? 얘를 여기다 붙일 거란 말이에요. 얘를 안 붙이게 되면은 이걸 다시 결합해서 액정에 놓게 되면은 액정에 뭡니까? 이 LED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게 나타나요. 걔를 이제 이 빛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좀 얘를 은폐하기 위해서 얘를 확산 렌즈를 이렇게 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게 불량 나는 요인이 LED 패키지는 불량이 안 났는데 확산 렌즈가 오래 쓰다 하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죠? 주르륵 떨어져 가지고 어떤 그 매장에 보면 LED가 이렇게 있어요.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아주 그림이 나오면서 영상이 나타나면서 이 LED 있는 부분이 밝게 빛나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LED 패키지 불량은 아니에요. 그죠? 이 렌즈가 우수수 다 떨어져서 그래, 이 렌즈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불량이 나서 얘 패키지를 교체를 하고 나서, 얘를 교체하고 나서, 그죠? 이 다시 얘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걸 어떤 사람은 왜 50본드로 붙여? 안 되죠? 또 열에 의해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본드를 갖다 열감하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안 되죠. 보통 이걸 붙이는 것은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실리콘 있죠? 우리 실리콘. 우리가 철물로 하면 실리콘 있잖아요. 그죠? 걔를 붙이든가 아니면은 UV 본드로 붙이는데 UV 본드는 이게 그 자외선을 쐬어줘야 그 UV 본드가 경화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리콘은 잘안 쓰고 보통 수리맨들이 UV 본드를 많이 씁니다. 그죠? UV 본드를. 그때 쓰는 게 UV 본드를 요 지금 쇠구탱이, 지금 여기 보면 쇠구탱이가 있죠? 여기다가 UV 본드를 한 방씩 쏴가지고 얘를 이렇게 얹어놓고, 그죠? 얘를 이렇게 얹어놓고, 요게 이제 그 UV 램프죠? 요게 UV 램프. 요 UV 램프를 여기다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쏘고 있으면은 얘가 이 자외선에 의해서, 그죠? 이 자외선에 의해서 이 UV 본드가 경화가 되는 거죠. 그때 쓰기 위해서 이 UV 램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UV 램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모니터 TV 쪽을 수리해 본 사람은 이걸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이거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UV 본드를 사면 이게 안에 같이 통합으로 들어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걸 사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니까 통합으로도 있어 쓰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이 자외선을 쏘는 방식이니까 이걸 눈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쏘시면 안 돼요. 뭐그 눈에다 이렇게 대는 사람 없겠죠. 눈이 좀 손상이 될수 있으니까. 작업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작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굳이 선글라스까지 끼고 작업할 필요는 뭐 있냐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니터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널 테스터기가 필요한데 이건 왜 필요하냐면은 자, 모니터 수리가 들어왔어요. TV 수리가 들어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장 요소를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해. 이게 도대체 백라이트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패널 불량이야, 뭐야 하는 걸 빤히 판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패널 불량인데, 그죠? 패널 불량인데 엄하게 AD 보드하고 립스 보드를 무지하게 고장 수리 추적 60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리가 들어왔다면 만약에 LED 형식의 모니터다 그러면 백라이트가 나간 게 아니야? LED 그 백라이트 테스트하기다가 LED 부터 테스트해서 들어오는구만 정상이네. 그럼 다시 이 패널 테스트하기다가 LVDS 케이블 꽂아서 딱 했을 때 영상이 나온다. 불량 아니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백라이트하고 패널은 정상이라는 가정하에서 뭐만 점검을 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 남았죠. AD 보드냐 아니면 립스 보드냐, 그죠? 근데 보통 제 고장 수리 경험을 하면 모니터라든가 TV를 봤을 때는 SMP에서 고장의 주류를 많이 이루고요. 그다음에 TV 쪽으로 가서는 의외로 이게 백라이트 그 방식인 LED 바에 있는 패키지 불량이 많더란 말이죠.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와. 그죠? 어떤 사람 영상, 물론 영상 보드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겠지만 LED 패키지 쪽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불량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고장 들어왔을 때는 시간 싸움인데 어떻게 빨리 그거를 고장 요소를 빨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나 있으면은 이제 CCFL 방식일 때는 인버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LED 방식이라면 이게 이제 만능 인버터예요. 이걸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 케이블은 종류가 많아요. 이걸 사게 되면 많이 종류가 오는데 이런 걸 연결할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난 이거 가격이 비싸서 안 사겠어. 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작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좀 만드세요. 그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니터 같은 거를 뜯어서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요걸 꽂아서 테스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여기 지금 LVDS 케이블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작을 해서 만들어서 들어오면은 패널 불량인지 백라이트 불량인지를 먼저 판정을 하고 그게 이상이 없다 제껴놓고 이제 액정 패널은 제껴놓고 이제 AD 보드하고 립스 보드를 추정 60분 해나가면 뭡니까? 수리 시간이 바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3강, 4강에서는 이걸 쓸 텐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실전 수리에서. 자, 요게 이제 패널 테스터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한데,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사기 싫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다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수리맨들한테 무지하게 많이 쓰는 거죠. 뻥방지 지그, 내지는 쇼트방지 지그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수리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이 립스보드죠, 이게. 립스보드에다가 220볼트 전원을 인가했어요. 여기다 20볼트 정도를. 그럼 갑자기 뻥 하면서 뭐, 뻥 소리가 나면서 뭐,
PW 폭발을 한다든가 FE가 쪼개진다든가 뭐 휴지가 확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리가 들어오면은 수리가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이 와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제가 모니터를 쓰는데 이런 증상이 가끔 납니다. 어제는 났는데 갑자기 하니까 이런 증상이 났습니다. 이런 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잘 얘기를 들어야 고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병원 가면 뭡니까? 의사가 뭐 검진표라고 뭐 만들죠? 건강이나 받을 때 당신은 일주일에 술을 얼마 먹습니까? 평소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하잖아요. 그런 검진표를 기초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의사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지만 병원에 있는 사람, 우리는 뭡니까? 이런 전자기기를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러다 뭡니까? 고객의 어떤 나름대로 고장 원인, 고장 촉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좀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듣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리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보니까 혈의 쇼트일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냥 꽂으면 뭡니까? 휴지가 나가면서 어떤 거는 PWM이라든가 FE 다른 부분의 소자가 소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막바로 220V를 벽에서 나온 그 콘센트에다 꽂아가지고 얘 220V 인가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고장 수리가 두려우면은 자 뻥방지 지그에다가 220V를 인가하고요. 자 뻥방지를 통해서 콘센트가 하나 달려 있어요. 여기다 립스보드에 220V 인가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전원을 온했을 때 이제 뭡니까? 여기 쇼트가 있으면 뭡니까? 이 콘센트에 이 선이 여기 쇼트가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 도선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 단자는 뭡니까? 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배결전구에. 하나는 다이렉트로 220V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여기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요 선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쇼트가 됐다는 게 얘를 도선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선 역할을. 그러면 이 불이 여기 들어오죠. 아하. 립스보드 쪽에 쇼트가 났구나. 그럼 뭡니까? 선을 제거하고 반드시 생활해야 될 게 뭐? 데콘 방, 쇼트 방지. 그죠? 데콘 방전기를 통해서 데콘 방전을 시키고, 이제 뭡니까? 쇼트 난방을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지가 뭐냐면, 뻥 방지 또는 쇼트 방지 지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곰곰이 부자리는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